차부집에서 직행버스 타는 것까지 모셨다는데 그게 어딘지까지는. 괜찮아. 더 이상 안 찾아도 돼. 왜요? 방금 윤해준 선생이 다녀갔거든. 무슨 말이에요? 지금 병원에 있어야 될 사람이 왜? 연우. 범인 필체가 적힌 증거품을 주고 왔어. 증거를 찾았다고요, 그 사람이? 이거면 충분히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아. 덕분에 이번엔 제대로 잡아놓을 수 있을 것 같아. 어디 갔다 왔는지 안 물어요? 다 들었어요. 나 이제 괜찮은데 퇴원하면 안 되나? 당연히 안 되죠, 아직은. 집에 돌아가고 싶어요, 이제. 고맙다고 꼭 전해달래요, 할아버지가. 아까 차부집 앞에서 봉봉다방 사장님을 마주치셨었다는데 무슨 버스를 탈 생각인 건지 차가 들어와도 도통 탈 생각을 안 하고 계속 뭔가를 내려다보고만 계셨대요. 어디 멀리 다녀오게요? 네. 아이고, 이거 첫차 오려면 아직 멀었는데 이 새벽에. 내가 문 좀 열어놓을 테니까 안에 들어와 있어요. 괜찮아요. 나도 괜찮아요. 딸 잃고 나니까 세상 그냥 두려운 것도 성이네. 그래도 범인이 잡혀서 다행이에요. 그죠? 네. 아이고, 참 예쁘다. 한참을 그렇게 아기 양말만 만지작만지작 그러다가 겨우 떠나셨대요. 당신 어머니가요. 알고 있었어요? 어디로 떠나신 건지 좀 더 알아볼까요? 아니에요. 괜찮아요, 나는.